땡큐. 땡큐. 그래, 반갑다. 여러분, 오늘 왜 라이브 방송을 켰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할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거 없는 만큼 시청자들도 할거 없겠다. 그래서 오늘 술 먹방을 싹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데? 뒤에서 보고 말해주네. 오늘 우순이 잘생겼던 댓글은 안 읽을 거니까. 아, 오늘은 그 금지해야 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둘이 안 읽겠다고. 이미 끝나고. 안경 좀 빼달라는데요? 안경 한번 벗어봐봐. 아, 이제 얼굴 나온다. 안경 써. 오, 좋았다. 좋았다. 예, 우리가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예, 또 어떻게 나네. 케찹이네, 다 같이 짠! 아, 저 우순이 금지가 못 걸어오지. 걸어와, 그냥. 걸어올 수 있을걸? 근데 우순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영상이 10분이라고 치자. 9분 동안 나랑 너랑 깔깔깔대고 웃겨줘. 30초 정도? 김우순 나와가지고 깔짝깔짝 하는데, 30초에 다 잡혀가지고. 진짜 그거 정말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송까지 웬만하면 험한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9분 동안 온갖 아가리 이빨 다 뜨면 막말로 응꼬쇼 하는데 똥꼬쇼 하는데 이리로 나가! 좌표가 이건 심하지 않냐고. 우순이가 현서에 한마디 하면 우순이 수술돼요. 이게 존나 웃겨. 내가 현서를 몇 번 울었는데 내가 이제 1000번 불렀어. 한 번도 안 찍혔다. 내가 뭐 그렇게 웃겨. 안 웃겨져 별로. 1분만 입다물고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입다물고 어떻게 먹어?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이 언니 불러오는 건 좋은데 네. 제이 언니 또 출연료 줘야 되거든요. 오늘 많이 받았잖아요. 그만 좀 조크해요. 편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다정한 척한다. 그 소리 있더라고. 요즘 나랑 제이랑 쇼윈도라는 소리 있거든. 아, 저희 쇼윈도 같아요? 쇼윈도는 맞지? 그건 아니에요. 쇼예요, 쇼. 아, 생이 쇼라고, 이게? 아,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그냥 뽀뽀 한번 할게요. 쇼윈도 아니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아니, 무슨 남자끼리 술게임 해? 아, 뭐가? 남자끼리 술게임 하는 거냐고. 저도 그 얘기 드릴게요. 이번에 연휴 때 저희가 사실 술을 셋이 먹었어요. 술 한잔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희 둘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는 걸 유튜브로 만들면 육아 유튜브 그렇게 뷰스가 달달하대요. 또 제가 육아 쪽까지 팠어요. 벌써 공부 다 끝내놨어요. 비즈니스로 1년 전만 해도 저한테 야, 결혼 무조건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결혼 일찍 하면 좋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던 새끼예요. 어제 갑자기 술 먹다가 진지하게 육아를 해가지고 내가 요가 TV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놈이라니까 이거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나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하는 얘기야. 언제 좀 하고 싶어? 내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해줘. 너 몇 살쯤 하고 싶어? 너 결혼? 한 48? 거의 화분 아니야, 화분? 아니 어쨌든 아들 딸 해가지고 둘 딱 낳고 남편이 애 안 봐줘서 저 가출했습니다. 혼자 나고 하나 찍어! 썸네일에 정재열 카톡 15번 와 있는 거. 부재중 전화 15번 찍혀 있는 거. 저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렸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그거 제가 스토리 이어서 가자면 아빠 놀아줘야 하는데 핸드폰 게임만 놀라서 밥도 안 주고 알아서 챙겨 먹어. 재열 3살인데? 재열 파파의 하루 일상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짜놨다고. 지금은 카메라 3대 돌리지만 그때 30대 돌릴 거야 내가. 화장실에 3대씩 돌릴 거라고 각도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니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니나 결혼해. 니나 연애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권기동 애는 과연 탈모일까 아닐까? 니나 이런 말 하면 좋고. 뭐 하는 권기동 애는 태어나자마자 M자일까 아닐까? 니나 제가 그래서 큰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즐기기만 하세요. 그것도 궁금해. 아니 제인 잘 키울 거야. 까무잡잡하게 나올지 아니면 좀 괜찮게 나오지? 야, 너 얼굴 많이 너 애기는 빨갛게 나온 거 같은데. 지금 남이 까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아? 연습하고 있어. 여기만 필터가 안 나죠. 필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 에이씨 조금 뭐 주작이야. 2만원 감사합니다. 뭐가 주작이야? 밖에서 내가 얘가 백하고 했는데 뭐 생각돼. 네, 그럼 진짜 그래. 주작인 게 아, 그래? 나는 누가 갑자기 백허가면 바로 엎어치는 거야. 진짜 다행이야. 가만히 있었다니. 나 제이가 뭐 엎어치기 바로 형동 불주먹이라서 그게 바로 들어가. 오이씨 꼬란보. 아, 야, 그거 리액션 했다. 야, 하자. 자, 여태까지 했던 거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거야. 자, 김우승부터 시작. 오이씨 꼬란보.
되겠나? 쩌미! 오케이! 쩌미까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봐줬다, 쩌미! 너 쩌미 내가 생겼어. 오케이. 털 들어갔다. 출연료 이럴 때 올리는 거야. 아, 오케이. 잘하네. 기분 좋을 때. 자! 영봉 쩌미! 안 되는구만! 영봉 까비! 자연스럽다. 영봉 까비. 영봉 많이 갔어. 영봉 또 못 참네. 여러분 지금 9시니까 미성년자는 주무세요 이제 슬슬. 미성년자는 사람 아니 9시에 안 자면 진짜 나처럼 돼. 키 안 커. 너 오늘 방송 간절하구나. 키 안 큰다 지금 방송만 보면. 난 진짜 안 잤다고 봐야 돼. 난 3년 동안 깨 있었어. 고1 고2 고3 깨 있었어 나는. 깨어있는 아이였어. 그대로만 자라다 이랬는데 진짜 그대로만 자는 거야. 말 존나 싸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나이 욕하는 건 괜찮아. 네가 내 욕 그만해. 기분 나쁘다면 미안하다. 우수님 방울토마토가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 리액션 하래. 늘 리액션 해야지. 방울토마토 리액션. 방울토마토처럼은 뭐야? 아, 얼굴 방울토마토처럼 최대 만들어. 시. 오 진짜 다시. 오시 사쿠란보. 와 시청자 9,000명 넘었어. 감사합니다. 와. 9,000명이냐면 사쿠란보 한번 갑시다. 왜 그래 저기한테? 왜 그래? 약해진 척한다. 아, 근데 기둥이가 실제로 제 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난 근데 제 편이야. 나는 재열이 편. 오 진짜? 재열이가 게임에 내 거 현질해줬어. 진짜? 야 너 그 너 조금 해줬어 조금. 얼마에 줬는데? 해줬어? 얼마에 줬는데? 해줬어? 미친 새끼들. 얼마 했는지 정확히 딱 하나 둘 셋 하면 딱 얘기해. 네. 하나 둘 셋! 5만 10? 10 몇만 원을 해줬어? 10, 10개는 안 해주더라. 5만 원 정도 해주더라. 11만 9천 원이야 정확히. 정확하게 그렇지. 100불을 해줬어? 무슨 현질을 다 이렇게 해주겠어. 그거 해주더라. 응. 응. 크리스마스 때 응. 내가 길 가다 재열 씨 만나면 말해줍니다. 정재열은 사람을 돈으로 사는 친구예요. 일단 저희 조금 이제 진솔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정재열이랑 좀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나는 2021년 들어서 후회한 게 세 가지가 있다. 2021년도로 네. 첫 번째,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영상 올렸잖아요. 핫도그 TV의 연말 결산이랑 계획. 그래프하고 그 가는 거 있잖아. 거기서 왜 우리가 그 다른 유튜버들이 아 시트콤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왜 요즘 슬슬 시트콤 하시는 것 같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 저희가. 사실 방송 현장 분위기에서는 농담이었어요. 100% 농담이었는데 하, 저 그 말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건방진 거야. 네, 진짜 건방진 거고 진짜 오만한 거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그러냐. 우리는 무한도전 안 따라했냐. 우리는 못 딴 거 안 따라했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안 따라할 거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다른 채널들을 막 언급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 발목 잡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맞아. 하는 게. 다음 후에 두 번째 후에 최근 영상 신년 특집 1월을 싸운 거. 썸네일 제목을 왜 그 싸운 걸로 어그로를 끌었을까? 이거 너무 미쳤어. 아 저 그게 또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조회수에 또 순간적으로 미쳤구나. 사리 분별이 또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뭔가 이목을 끌기 위해서 너무 과한 어그로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이것도 잘못했다. 싸우는 걸로 어그로를 끌면 안 되겠다. 부정적인 걸로 사람들한테 어그로를 끌지 말자. 실제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대. 그러니까 아, 이럴까봐 맞아, 이럴까봐 맞아. 우리 컨텐츠 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찝찝할까봐. 실제로 네. 아 잘생긴 분 많아요 여러분. 죄송까지. 아, 잠깐 여러분들 현서 씨랑 페이스톡 한번 할게요. 네, 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저를 되게 많이 찾으시던데 진출장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합 같은 거 좀 물어보세요. 개 같아요. 아 알았어. 어 끊어 이제. 야 기동아. 어? 아 자기야 그런 말 이따 전화할게. 진짜 자기적이다. 유튜브 그 따위로 하고 싶냐? 저 묻었다. 나도 묻었다. 아 떨어졌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만. 야 현수랑 영상 통화 끝나니까 300명 다시 나갔어. 나갔어? 내가 제일 어그로 끌게. 제일 어. 괜찮아. 침을 뱉어버린 것 같아. 자기야 영전자 할 수 없지?
스카라는 거 언제 스카? 양치 안 했을걸? 오늘 그렇지. 아침에 이거 오늘 아침 안 했어. 어제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아침에 했어. 야 양치 좀 해. 아침에 했다고! 오늘 아침에 진짜 했어? 마스크 너무 냄새가 나는데? 특이해서 기억. 야 제이가 여자친구가 마스크에서 냄새 난다는 게 넌 지금 그게 들을 소리니? 나 진짜 안 한 안 한 줄 알았어. 야 근데 너네들이 키스하면 냄새 나? 원래 청국장 먹을 때 냄새 안 나? 맞아 근데 그게 막상 먹으면 냄새 안 나. 한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제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이거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어. 진짜로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키스하는 괜찮은 사랑이야. 키스하기 왜 됐어? 마지막 그래. 키스 언제 했는지 한 수정 할까? 마키 마키? 마키 제대로 왔는데 저는 진짜 진짜 했었나? 진짜 제대로? 하나 둘 셋! 2주 전 이야 맞네 정확하네 야 2주전에 제대로 하긴 했나 보다 제대로 했나 보다 야 2주전에 막기 막기 기억하는구나 기억하는구나 아니 왜냐면 키스 자주 안해 원래 그 전에 오래됐지 아 진짜 웃기다 막기 전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막기 전에 좀 오래됐지 어 그것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2주전 그 전에가 좀 오래 텀이 길었다는 얘기지 그때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두 달 정확하네. 와 우리 정확하다. 정확하네. 시간 한번 서로 클리네. 서로랑 말했어. 당연한 소리로 하고 있어. 와. 와. 재킷 진짜 실수하네. 서로랑 말했어. 하면 지대로 하나 보네. 지대로 하니까 기억이 나나 보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막기가 2주 전이잖아. 언제쯤 있다가 키스를 할 것 같은지 또는 하고 싶은지. 하나. 둘, 셋, 두 달. 뭐야? 짰어?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생각해 해볼까? 두 달 한 번씩 하는 거 같아. 처음이 약간 그런 거였는데. 두 달인데. 야 너 진짜 레전드다. 두 달. 야 진짜 레전드다 이거. 2주 전에 했잖아. 누가 봐도 두 달 해야 하는 거 아니 2주 전에 했거 아니고 키스 게임 두 달. 야 진짜 레전드다. 이걸 잘 만졌고. 잘 안 썼는구나. 구독님 키 150. 그런 이 새끼야. 뭐야? 아는 사람이야? 지인이야? 아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얼굴이 쪼그려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들 약간 여기 있을 때 얼굴 개커 보였는데. 제가 저래. 내가 다른 여자를 좀 타면 좋냐? 아니 기둥이니까 하는 거지 자기야 기둥이 남자 아니야? 고추 안 달렸어? 안 달렸냐고 안 달렸어 진짜? 고추 안 달린 거 같이 보이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뭐가? 내가 잘못하고 와 진짜 맛있다 내가 무뜯잖아 무뜯잖아 그만 마오 가려 됐다 여러분 누나 술 그만! 응? 누나 술 그만! 손 드실 네. 분! 누나 술 그만 하면 안 먹는다 나 술 개만 바닥에 프리저 그만 먹으래 술 마냐? 나한테 안 먹게 마무리를 슬슬 할까요? 네 마무리 하지 마요 하기 싫어